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네. 저 또한 관심이 많고 선생님도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돈이겠지 뭐. 뭐 그쵸. 신축년에 금전운이 진짜 그냥 팡팡팡팡 터지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금전운이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 대박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도대체 대박인가? 그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느 띠와 나이 상관없이 그냥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제 뭐 운이 좋은 띠, 금전 운이 대박 나는 띠를 보자면 한 6띠 정도로 간추려 보는데요. 32살 되시는 경호생 분들, 또 36살 병인생 되시는 분들, 또 40살 임술생, 또 41살 신유생, 47살 을묘생, 그다음에 이제 49살, 내년에 50살이시죠? 임자생 분들 이렇게 이제 한 6개 띠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이 분들이 금전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대박 나는 띠라고 볼수 꼽으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축년하고 일단 합이 들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띠예요. 본인들이 아픔도 겪었던 띠고 그렇기 때문에 두번 실수하는 일은 잘안 하시거든요. 노력형이다. 노력형이죠. 그래서 이그 실패하셨던 것을 경험 삼아서 이제 급하지 않게 현실에 수긍하시면서 마음을 이제 차분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그래도 돈이 따라준다.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죠.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분들이 운이 내년 신축년에는 금전으로 대박 나시는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 전안에도 저희 신도분들이 경호생, 또 병인생, 을묘생, 임자생 분들 계세요. 제가 옆에서 쭉 같이 왔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으셨고, 그 고통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너무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시는 이 기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로 그동안 고생하셨던 5년, 6년의 결실,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분들 띠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띠들도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